네, 저는 지금 강남에 위치한 클럽 선샤인 호텔의 또 클럽 신드롬인데요. 오늘 특별히 박명수 그레이트 팍 G팍의 클럽 실시간 공연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으로 G팍의 DJing을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팍 입장합니다! G팍 입장! 보리젤로! Yeah! 자, 사람들 몰리네요! 자, G팍 쪽으로 악수해달라고 앞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DJing을 라이브로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 누적으로 4만 명 넘게 함께 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우리 DJ 팍 형님과 네. 우리 민규 형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빨리 와. 아, 예, 좀 최훈 씨가 네. 예, 굉장히 좀 발 빠른 그런 네. 예, 좀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최훈 씨이기 때문에 머리도 크고 난 뒤에서 보고 나는 무슨 나는 간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네. 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합니다. 저 나이 46인데요 네. 여러분은 저보다 젊으니까 네. 예,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될 수 있고 네. 하면 됩니다. 하면 예. 이게 하면 손이 이게 기술이라는 게 예. 하면 이거요.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46이잖아요 와, 이 열정은 말이죠. 26세 예. 열정을 예. 또 따라잡는 것 같습니다. 이게 46인데도 버티는 건 바카스예요. 3개씩 가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외국에서 인기 있는 음악도 많이 또 믹싱하셨지만 본인의 음악을 중간중간 트는 게 이게 어떤 짜세가 아니었나. 네. 그 바람나서는 워낙 좋아하시니까 마지막 선곡을 했고 네. 논 거는 굉장히 망한 노래인데 철수가 제가 철수가 했던 노래라서 옆에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냥 했어요. 원래는 저 소찬희 씨 노래 하려고 했는데 네. 끝으로 박명수 씨 DJ로 삼행시하고 이 시간 끝마치겠습니다. 자, DJ2로 삼행시 한번 갈게요. 준비됐나요? 준비 안 했는데. 자,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이 이모티콘. 그냥 하는 거야. 디질래? 디질래. 제일 제. 먼저 할 일이 뭐야? 너희들 지금 이 이부자리 펴는 거. 재밌어? 감명수. 자, EDM 음악을 사랑하시고 클럽을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많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리 G팍의 활동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G팍 에스터 그리고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 네.